재해 계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요. 광고회사 1등이죠. 제가 이번 하반기에는 좀 시가총액이 크면서도 업계 대장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편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재해 계획부터 좀 보게 되면, 역시 이게 삼성 계열사들이 주력 광고주로 지금 여러분들 알려져 있는데, 이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한 43개 국가에 한 52개의 거점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M&A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어떤 역량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의 BNB를 시작으로 M&A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자회사 이 평타이가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이 중국에서의 매출액도 지금 잡히고 있으면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그 세를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제 기획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사실 이번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요, 국제적인 대회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획은 제자리입니다. 역시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지금 주가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주가는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놈놈놈 기억하십니까? 그 놈놈놈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놈, 이상한 놈, 그리고 나쁜 놈. 좋은 놈은 당연히 우상향하는 종목, 나쁜 놈은 당연히 하락하는 종목, 이상한 놈은 횡보하는 종목. 사실 이 제일 기획이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횡보하는 놈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실적 면에서 보니까요, 지금 이 주가의 수준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기 논평균서는 역할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및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논평균서에서요,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요,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사실 새우깡도요, 10년 내에 두 배, 세배 올라갔습니다. 과자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주식이 그 자리에 머물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 재해 기획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는요, 한번 지금 음봉 나올 때 지금 한번 매수를 1차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근처까지만 일단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손절가도 이게 보면은 18,500원 요 라인 때까지 일단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오히려 이 저점 구간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전략입니다. 네, 저점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 구간이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이면 목표가가 한 23,000원 예, 23,000원 부분으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증권사들의 의견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목표 주가 2만 5, 6천 원 선으로 보는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 아닐까? 장이 아무래도 지금 하락 장세에 있고, 너무나도 지금 투자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저도 28,000원, 저는 신고가까지 보고 싶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타이트하게 좀 보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편입 종목은 제일 기획이었습니다.